된다. 빨리 나도 급해. 안녕하세요. 니들 연구소의 니들 김주부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위급 순간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겪는 위급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. 니들님은 항상 24시간 위기지, 위기. 어? 자, 여러분, 이 위급 상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급동이라고 하죠, 급동. 갑자기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영혼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런 경우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우리 김주부님도 있어요? 내 생에 몇 번 있었지. 니들님은 매번 급동이야, 급동. 싸도 싸도 계속 나와. 아니,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. 나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아, 뭐 갑자기 뭔가 긴장을 하러 어디가 막 하려면 배가 갑자기 많이 아파. 제발 어디 나가면 화장실 좀 찾아다니지 마. 아니, 화장실 없으면 나는 진짜 급해. 야, 그럼 너는 왜 맨날 결제할 때 내 카드를 맨날 찾으러 다녀? 그래서 여러분, 오늘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급동이 펼쳐졌을 때 간단하게 억제할 수 있고 가장 간단히 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주부님도 잘 들어, 잘. 난 평생 그럴 일이 없어서. 너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. 여러분, 우리가 급동의 신호가 왔었을 때 막 손가락에 힘주고 발가락 막 뒤집고 무슨 막 엉덩이에 힘주고 땀 삐지삐지 흘리잖아요. 이러지 말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방법은 바로 지압법인데요. 이 지압이라는 걸 통해서 손쉽게 급동을 참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자극해 줄 혈은 상향혈이라는 곳인데 이 손가락 검지 부분에 있어요. 이 검지를 보시면 이 손톱의 끝 안쪽 부분, 이 안쪽 부분이 상향혈이에요. 여기 맞아? 검지의 안쪽 여기 부분. 여기 검지. 안쪽 부분. 안쪽 부분 여기 맞다. 아니, 여기 바깥쪽의 안쪽 부분. 여기. 이쪽 있죠? 그쪽. 이 혈자리를 1분 정도 꾹꾹 계속 눌러주시면 우리가 1차로 급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, 자, 두 번째, 1차로 여기를 진압하셨으면 이제 2차로 진압해야 됩니다.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 인중, 요 인중입니다. 요 인중. 이 인중 부분을 세게 10초 정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떼고, 또 10초 정도 누르고 떼고, 10초 정도 누르고 떼고. 근데 눈썹도 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, 이걸 누르면? 자, 이렇게 2차로 인중 부분을 제압해 주시면 급동을 탈피할 수 있고,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장문혈이라고 하는데 이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밑으로 이 손바닥 끝에 손금이 있는 부분에서 9에서 10cm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혈이 장문혈이라고 합니다. 여기 이 장문혈도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3차로 급동 진압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김주부님이 빠르게 한번 해봐. 어디 어딘지. 검지손가락 안쪽. 맞았어. 그 다음에 인중. 맞아. 그 다음에 손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밑으로 9-10cm 지점. 맞아. 어쩐 일이야? 왜 머리가 좋게 다 기억하고. 야, 유튜브 찍다 똥 싸러 갈 일은 없겠다. 자, 여러분, 근데 우리가 언제 이거 세게 하고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봐. 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자극해주고 그 다음에 검지로 장문혈을 눌러준 다음에 인중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하잖아? 이거 한 방에 진압될 수 있다니까. 이게 하기는 민망해도 이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. 뭐 하는 거야? 이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. 자, 여러분,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혈자리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진짜 급동 막 버스 타고 막 이런 막 내가 미친 듯이 화장실도 못 찾을 때, 요럴 때 급하게 막 미친 듯이 저처럼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. 와, 바보냐? 이렇게 하셔가지고 급동의 상황을 모면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은 급동 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